당시 거란군은 현재의 평안북도 구성시 부근인 봉산군에 주둔하고 있었다. 서희는 이곳으로 직접 찾아가야 했다. 그러나 거란 측의 태도는 극히 오만하고 위협적이었다. 首先向大国的贵人行礼，跪下！ 거란군의 총사령관 소손영. 그의 본명은 항덕. 동경지방을 관리하던 동경유수였다. 협상을 위해 찾아온 상대방에게 절을 올리라고 강요하는 상식밖의 행동. 만약 그들의 요구에 따라준다면 처음부터 고려가 굴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했다. 요유什么? 승리! 무슨 말인가?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 뜰에서 절하는 것은 예법에 있는 일이나 야목의 대신이 대면하는 자석에서 절하는 예는 없다!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적진 한가운데서 벌어진 팽팽한 기싸움. 서희는 거듭된 거란 측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숙소로 돌아와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 자칫 협상 자체가 무산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빼앗길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서희는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소손영은 고집을 꺾었다. 두 사람은 양국을 대표하는 대등한 자격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서희는 상대방을 압도하고 있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서희의 눈에 비친 거란군의 동태는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다. 초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거란군은 더 이상 진격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대신 소손영은 80만 대군을 들먹이며 속히 항복하라는 협박만을 계속하고 있었다. 소손영의 거란군은 왜 공격을 계속하지 않고 항복만을 요구했을까? 고려, 거란 전쟁을 연구해온 안주섭 박사는 당시 거란군의 병력 규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거란군이 80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위협적인 협상을 위한 위협적인 발언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병력은 어느 정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6만이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란군의 편제 규정에는 황제가 친정에 나서지 않고 중신을 도통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15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병 6만 정도를 동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소손영의 직책은 동경유수로 대규모 원정군의 총수로는 어울리지 않는 지방관이었다. 소손영이 거느린 거란군은 군사 편제상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에게는 제한적 작전권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타국을 원정할 적에 원정하면서 편성하는 사태가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친정하는 경우, 왕이 가야 되는데 도통을 임명해서 대신 보내는 경우, 그리고 도통을 임명하지 않고 지방 관을 통해서 일정 지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원정한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 동경유수 소송령이라고 하는 그 직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 그 거란 제1차전은 동경유수에 위임된 제한된 이 전쟁이라 하는 것이 제일 큰 요구가 되겠죠. 서희는 본래 문관 출신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현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병관 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 그는 중군의 사령관을 맡고 있었다. 이러한 경력이 있었기에 서희는 적을 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협상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었다.